안녕하세요. 소중한 반려동물을 아끼고 걱정하는 보호자님. 오늘은 반려동물 종양 치료의 혁신적 방법 중 하나인 냉동절제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냉동절제술은 우리 반려동물에게 보다 부담이 적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냉동절제술은 얼려서 종양을 없애는 치료법입니다. 액화질소나 아르곤가스 같은 극저온 물질을 사용하여 종양 부위를 얼리고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수술처럼 칼을 대지 않아 반려동물에게 물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냉동절제술이 적합할까요? 냉동절제술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부위의 종양에 효과적입니다. 입안 종양은 수술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냉동절제술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코속 종양도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냉동절제술로 안전하게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나 체표에 생긴 종양 중 발끝이나 다리에 발생한 종양처럼 발가락 또는 다리 절단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 냉동절제술을 하면 절단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부장기에 발생한 종양 중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위치거나 상태인 경우 냉동절제술이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절제술의 장점은 수술과 달리 큰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절개가 없어 통증이 덜하고 치료 후에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빠른 회복 기간으로 반려동물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요 장기 근처의 종양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냉동절제술의 치료 과정은 먼저 수의사가 종양 상태를 평가하고 냉동절제술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부분 마취나 진정을 합니다. 냉각기구로 종양 부위를 얼려 종양 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치료 후 종양이 줄어드는 동안 반려동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냉동절제술은 효과적이지만 모든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상태와 종양의 특성에 따라 이 치료법이 적합한지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반려동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수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